한 20여 년 전 우리 딸을 데리고 와이프와 왔었던 조계산, 순천 조계산 근처에 서남사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오후에 외출을 했는데요.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한 오후인 것 같습니다. 많이 달라졌네요. 조계산 서남사. 순천시 숭주읍 죽항이 802번지. 이야, 아주 그동안 관광지로, 관광지답게 아주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입구에 이제 왔는데요. 가서 이제 또 요금을 내겠죠? 무료 입장이야? 무료 입장이다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구나. 왜 무료 입장이지? 일단은 좋은 산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무료로 입장을 했습니다. 앞에 대석해서 국가유산이 리플렛을 하나 보고요. 또 템플스테이 지금 보고 있는데 길이 벌써 아름답네요. 네, 서남사 가는 길인데요. 계곡물이 너무나 예뻐서 잠시 영상에 또 담아봅니다. 가는 길목도 이렇게 너무나 예쁩니다. 비록 잎은 졌어도 아주 예쁜 광경이네요. 현재 시간 2시 한 50분 됐는데 벌써 깊은 산중이라 그런지 해가 질 것 같은 풍경이네요. 물소리 좋고 또 신호대라고 하지요. 신호대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목들이 좋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줘서 너무나 예쁜 곳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 서남사 그 근처 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저 다리 이름을 모르겠어요. 아주 건축 양식이 특이하지요. 계곡 사이에 이렇게 예쁜 돌로 쌓은 다리가 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이쪽은 벌써 해가 좀 졌습니다. 저쪽 가면은 또 괜찮겠지만 사람들이 소원을 빌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. 자연석과 더불어 바닥에 있는 파쇄석도 여기 탑을 쌓고 있고요. 여기는 오래된 고목인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네요. 잔재가 번개를 맞았을까요? 오랜만에 온 서남사 참 새롭습니다. 서남사 일주문입니다.
담이 너무 예쁩니다. 이런 처마도 오랜만이죠? 모기장에다가 아 깊숙한곳까지 아주 풍경이 보이네요, 풍경. 이게 한국의 곡선이지요. 정말 예쁜 곡선. 이제 서남사 주변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목입니다. 오랜만에 정말 한국적인 그런 모습 풍경들을 구경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등산로 입구인 것 같아요. 장군봉 2.7km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굴목재 1.9km 대감암 서남사에서 나가는 길인데요. 내려가는 길목에 오른쪽은 계곡의 물소리 또 이렇게 예쁜 풍경도 있고요. 너무 멋지네요.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산책길이었습니다.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면 무언가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남은 시간들 모두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.